네, 올라왔지. 아, 무서워.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지 않아요?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면 안 무서운데 이렇게 맨몸으로 어딘가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자, 올라갔다. 야. 이거 할 저거 찍을 때 다 빠져야 돼. 그렇다고. 됐지? 근데 서른은 왜 명령을 어기고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뭐 명령 불복종을 하고 싶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직감을 믿은 거겠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징계 한번 먹으면 되죠.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압을 한다. 그게 컨셉입니다. 잡아주세요. 배역 근데 안 쓰고 거의 잡았던데. 뭐 직접 할 수 있는 컷이면 되도록이면 직접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 방식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 강남 스타일. 아, 헝가리에서도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 아. 헝가리를 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사실 좀 이게 하다 택하게 된 게 헝가리예요. 감옥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감옥 때문에 여기를 택하게 된 거라 원래는 사실은 프라하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감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 상이다, 살아난다. 또 내버려주세요. 살아난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좋아요? 4시 반에 일어났다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무슨 신인가요? 오늘은 차량 폭파 신이죠. 차량 폭파 세팅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저는 호련이 안날에 속이고 사라지는 신을 비치하게 활동하게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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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생각보다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외국 서류는 이런 자살로 위장을 해서 신분을 없애는 것 같아요. 자살로 위장을 해야지만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뭐였지? 사람? 대사 까먹을까? 여자의 대사를 까먹었다. 있어요. 대사에 있어요. 시효를 다한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음이다. 액션! 서로가 안나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그럼요. 모든 상황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는 건 다 티가 나고. 진짜 나름이에요. 야, 내 거 다 들었는데, 내 전화기도 네, 들었는데. 저 형 믿죠. 어, 나도 믿어. 어떻게 믿을까? 아, 일단 그래. 예, 형. 가. 가요? 가. 감사합니다. 가. 형 폰 먼저 또 맞을 거예요, 저는. 더 가야지. 형이야, 가! 형, 이건 형만 믿어. 어. 진짜 불꽃 맞는데? 너 김치 가려고 하지 마. 너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바르나. 뭐? 자, 이제부터 오실 거예요. 나보단 하얗다. 아, 그러네요? 어. 나도 손질할 땐 다 하는 거야. 진짜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록식당 발라주고 해야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발라. 핸드크림은 록식당. 그렇지, 남자끼리 핸드크림 바르는 거 보기 좋지 않다. 동전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또 살아섰다? 이거 읽어봐. 와, 신기하다. 야, 그래도 각 틀어서 한 번만 더 해. 막을 잘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옮겨봐, 현란하게. 아, 어제 저 기술을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습득을 못했어. 이쪽으로 만들자데 엄지를 놓으시면서 진짜 마술사에서? 그냥 난 바로 외웠잖아. 왼맨 오버에. 내 입장에서는 왼손, 오른손, 왼손.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볼래요? 네. 됐지? 네. 완벽했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믿으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원한 바람처럼 너 불어와 상큼한 봄비처럼 너 내려와 조금씩 변해가는 나 네가 있기에 이 세상은 나에게 신비 찍으세요? 저 찍는 거예요? 앵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딴 거 찍는 것 같아 지금. 나야? 나야? 이상해요.
못했어. 못했어. 왜 나를 봤어? 그때 그 아까 그 형이 그 표정 붙으면 진짜 웃기겠어. 아 그러니까. 맑게 찍을 거야. 아무튼 이래서 최대한 저 우측을 붙어서 크게 나가기로. 오빠! 오빠! 식사하셨어요? 네, 구룡사 어제는 다크데스 그 망토 벗고 그 쫄쫄하면 그 차 안에 가는데 뒤에 계속 쫓아오는 거야. 뭐해? 가 빨리.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럴게요. 그냥 좋은 시간 되세요. 근데 연결로 쭉 나오면서 오바로 서로 오바로 찍어야 될 수 있어요. 하고 기사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든 이렇게. 어차피 이차 뒷짐밖에 못해. 핸들에 오장가지고. 저기 있는데 그럼 어떤 시인 이게 촬영하시나요? 아, 저 인터뷰 하는 거야. 아니, 뭐게 사고신 촬영하는 거야. 사고신. 많은 장비를 들여서 실감 나는 액션씬을 찍기 위해서 인터뷰 촬영도 준비해요. 롤러 스치면서 잘하면 찍어보시는데 반응이 살짝 느려요. 그래서 눌렀는데 11억이니까 여기 살짝 하는거예요. 네. 훈씨 이건 어떤 씬인가요? 공광형 차량의 사고, 차량 조작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해서 아마 가로막을 것 같아요. 직접 운전하시는 거네요? 일단 스턴트팀에서 할 수 있는 건 스턴트팀에서 하고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얼굴이 나오니까. 어때요, 카액션? 재밌어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아까 저에서 보니까 견치석 막 넘어다니시고 그러는데. 네. 언제 제가 이렇게 역주행 한번 해보겠어요. 역주행도 해보고 이렇게 방지턱도 넘어보고 이런 거. 야, 성희야, 멀면 먹을래? 멀면? 아, 괜찮은데? 안정적이에요. 감독님, 여기서 서류는 공방 차를 따라가는 게 미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 어려운 걸. 진짜 어려운 걸 물어봤다. 여기서는 단 사람을 살려야 돼서 가는 게 아닐까요? 최소한 여기서는. 근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미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그냥 어떻게 됐든 지금 사람이 다치니까 먼저 살린다는 느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안 나오니까 고스트온이나 지금 한 포인트 정도는 그래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걸려. 운전만 해도. 뭐 굳이 비율로 나눈다면 7대 3 내지는 8대 2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죽는 걸 원하지도 않겠지만 여운강이 만약에 죽는다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살려두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목각상 찾아야 되거든요. 드라마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경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드라마가.